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정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교권 회복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이태규 부의장님,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 장동혁 원내대변인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정부 측 정상윤 교육부 차관님, 이노공 법무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서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는 중에 선생님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장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합니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안타깝게 떠나신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2019년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교실 현장에서 불가피한 훈육 도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 교사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0건 중에서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만 676건에 달합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건 중에서 무고성 고소고발이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일반 아동학대 사건의 종결 불기소 비율 14.9%의 3배 이상에 이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훈육을 포함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균형과 조화를 잃었습니다. 교사 활동을 억제했고 교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려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사법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당정은 이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고자 합니다. 절차적인 부분부터 먼저 다듬고 실질적인 내용도 조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교권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만희 행안위 간사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영안위 간사 이만희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간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2,800건에서 2022년에는 25,300건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이들 중에서도 특히 선생님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불기소 내지는 종결 비율은 거의 54% 절반을 넘어가는 수준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의 자조적인 표현, 옷깃만 스쳐도 소송을 당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말 무분별한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고소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정교한 절차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집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제도 개선들이 실질적이고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서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규 교육위 간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입니다. 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정협의 개최를 환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주의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사법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안소위에서 기의결한 내용의 전체 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연기 요청을 충분히 들어주었고 민주당도 21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바 있기에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권보호사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교권보호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위의 교권보호사법 처리와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양날개 법안입니다. 오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당정 간의 원만한 협의와 조속한 개정 추진을 통해서 50만 교사들을 아동학대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강기훈 보건복지 간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강기훈 의원입니다. 이른 아침 당정협의에 함께해 주신 박대출 의장님과 정상윤 교육부 차관님, 인호공 법무 차관님을 비롯한 의원님 및 당정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사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되며 벌어진 참담한 사건들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곳이자 선생님들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7.7%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에 교권보호사법 이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당정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 인사 말씀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해 주신 두 분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교육계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 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교단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소중한 자리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이태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 법 사이에 계류되고 있는 소관 법률들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교권회복사법이 교육에서 조속히 여야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시급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행안위 이만희 간사님, 교육위 이태규 간사님, 복지위 강기훈 간사님, 법사위 정점식 간사님, 그리고 장동혁 원내대변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인호공 차관님과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점이 무너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게 만들어버린 현실에 절망하며 선생님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법의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마저도 아동학대로 오인받고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일들이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쳐야 합니다. 다행히 8월 말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는 첫 번째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두 번째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교육감이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도록 교원지휘법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오늘 당정은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 처리 절차와 방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계신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현장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그리고 관계부처가 공동 TF를 구성하여 현재의 법 집행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 대책을 확정하고 우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무관심, 무대책으로 방치해온 공교육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실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조속한 입법 조치에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호공 법무부 차관님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 인호공입니다. 먼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생님들의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법무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조사 수사 과정을 거치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지난 9월 2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구성된 아동학대 조사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조사 수사 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